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교육청과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육청 사이트에 들어가셔서요, 행정정보라는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구인구직 게시판이 보여요. 그 구인구직 게시판에서요, 구인을 클릭해 주세요. 구인 그 게시판에 들어가시면요, 기간제 사립교원하고 비정규직 안전요원 구인 인력풀이라고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기간제 사립교원 클릭해 보시면 학교의 기간제 선생님이나 또는 시간 강사 선생님들 구인에 대한 공지가 이쪽 게시판에 올라와요.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하고자 하시는 기간제 선생님, 당연히 여기 기간제나 이 사립교원 쪽은요, 중등교원 2급 이상 자격증이 있으셔야만 해요. 그래서 필요하신 그 세부 내용이나 자료들은 사이트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은요, 아시는 것처럼 학교 안에는 선생님들 외에 또 자료 대출이나, 그쵸, 사서 선생님 또는 그 행정 업무를 또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조리원이나 미화원, 다양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 대한 구인 업무가 바로 이쪽, 구인 공지가 이쪽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세부 내용에서 양촌도서관 그 사서 선생님 구하는 그 세부 내용을 보면 담당 업무는 자료 대출 반납, 서가 정리 등이고 채용 기간이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근무 시간은 월, 화, 수, 금 5시부터 8시까지고요. 보수는 시간당 1,850원. 첨부 파일로 세부 정보가 있는데요. 바로 보기 누르시면 바로 창이 떠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다운로드해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면 돼요. 그 안에 이제 그 세부 내용 제가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까 자료실 보조 인력은 인원을 한 명을 뽑고 있고요. 양천도서관 책 누리실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근무 내용은 자료 대출, 반납 업무, 서가 정리. 근무 조건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게 항상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떤 경우는 1년 그 계약 기간이 있기도 하고요. 뭐 6개월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여러분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그런 조건에 맞는 구인 공지가 이쪽에 올라오는지 수시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무 요일은 주 4일이고 응시 자격 및 우대 요건에서 그 우대 조건이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셨거나 또는 사서 경험이 있으시거나 또는 사서 그 자격증을 가지시는 분에 한해서 또 우대 조건이 있다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은 안전요원 구인 인력풀이라는 부분인데요. 안전요원 구인 인력풀은요, 보안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력 등이 지금 많이 구하고 계세요. 원하시는 학교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세요. 학교 보안관 세부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응시 자격이 응시 연령이 만 55세에서 만 70세, 연도에 따라서 해당 연령에 도달하는 자, 21년부터 기준 응시 가능 연령은 1951년 1월 1일부터 1966년 12월 31일 출생자. 남자, 여자 지금 구분하지는 않거든요. 채용 기간 및 근무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2021년 1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시게 되고요. 근무 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또는 오후 12시 30분부터 21시까지 토요일은 격주 근무하시게 되네요. 급여는 월 191만 4,480원 되네요. 그 다음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일자리를 알아볼 때요. 전자민원이라는 그 게시판을 클릭을 하시면요. 맨 왼쪽에 인사채용시험이라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보시면 기간제 사립교원으로 해서 학교에서 구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구인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부 내용에서 살펴보시면요. 혁신교육지구 사업강사 공모해서 마음빼기 명상 활용 독서교육 주강사 1명과 보조강사 1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 접수 기간이 2020년 11월 25일까지 접수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 내용은 12월 3일부터 12월 31일이고, 강사료는 주강사료가 4만 원, 초과 시간은 시간당 3만 원, 보조강사는 2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업 시간은 7시간.
그 다음은 초중등 시간 강사에 대한 구인 공지가 올라와 있는 게시판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업무 직종 클릭하셔서 들어가 보시면 세부 안내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사물놀이 강사 채용을 살펴보면요. 그 시간 강사 한분 원하고요. 2020년 11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나와 있네요. 자격 조건에 대한 거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코로나 때문에 변수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도 실은 잘 진행이 안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감안하시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공무 직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는 보안관, 코로나19 방역, 조리사 등 인력 구인에 대한 공지가 있습니다. 그 방역 활동 지원 인력 모집 공고 보시면요. 3명을 구해요. 초단시간 근로 계약이고 주당 14시간 근로. 한 시간당 1,300원이고 근무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로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활동 내용은 학생 보호 방역 활동, 또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활동 내용을 서술해 놓았네요. 이 모든 활동들을 지원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이메일로 서류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여유 있게 또 접수가 되었는지 학교 담당 선생님에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이제 선생님들 그 파견 업무 하고 그럴 때 보면 학교의 선생님들이 자료를 못 받으신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소통이 된다면 연락해가지고 아직 도착이 안 했습니다. 보내주세요. 할수 있지만 보냈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연락조차 하실 수가 없어요. 아셨죠? 꼭 확인하시고요. 영상 자료 출처는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고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